1700년 한국 불교가 품어온 세 가지 보배, 삼보사찰. 그중 16분의 국사를 배출한 승보종찰 송강사는 보조국사 진울과 진각국사 해심이 수선사 정의 결사를 통해 새로운 간화선의 수행 전통을 확립한 곳이다. 송광사 일주문 앞입니다. 송광사는 지금부터 800년 전에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수선사를 크게 열어서 우리나라 수행 도량, 즉 승보종찰을 이룬 그런 유서 깊은 곳입니다. 진각국사 해심 스님은 보조국사를 이어서 송광사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크게 일구고, 그래서 창업주인 보조국사에 이어서 수상의 역군으로서 수선사를, 즉 송광사를 이끌어오신 그런 의미 있는 분입니다. TV 고승전 진각국사편을 전 오늘 이곳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라 말 해린 선사가 창건했다 전하는 송광사는 보조국사가 중창하고 진각국사가 크게 선풍을 드날린 고려 선종의 중심 사찰이었다. 고려 불교의 혁신을 불러온 수선사 정의 결사. 결사를 이끈 두 분의 걸출한 선사가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은 곳도 이곳 송광사였다. 진각국사께서는 고려 후기가 시작되던 117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전라도 화순에서 태어나서 부친께서 지방 지식인으로 있었고, 그래서 아마 개경에 가서 살면서 과거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20살에 넘어서 사마시라고 하는 첫 시험에 합격을 해서 태학에 들어가서 다음 문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모친께서 병환이 드셔서 고향인 화순에 내려와서 병간을 하다가 이듬해 모친께서 돌아가시자 이곳 수선사에 보조국사께 천도제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곧장 출가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먼저 유교 공부를 했던 그런 전력도 있고 해서 이 진각국사의 뛰어남은 일찍부터 다 아마 알아보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보조국사께서 억보사에 가서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 진각국사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보조국사께서는 갖고 있던 부채를 진각국사에게 주었습니다. 진각국사는 바로 부채를 받자마자 시를 읊었습니다. 전에는 스승님이 손안에 있던 부채인데 지금은 제자인 저에게 왔습니다. 만일 여러 광풍을 만난다면은 이 부채를 붙여서 시원한 바람을 불러일으켜도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조국사께서 제그시 미소짓게 했습니다. 그 여러 광풍은 바로 우리들의 번뇌 망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원한 바람은 그걸 식혀서 없애줄 수 있는 수행력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걸 바로 이 식구를 통해서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찾아오자 스승이 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건넸다. 그러자 제자가 그 자리에서 시를 한 수 지어 올렸다. 전에는 스승의 손에 있더니 지금은 제자의 손에 있도다. 무더운 바람이 몰아치면 맑고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리라. 그리고 어느 날 이곳 수선사 법회에서 보조국사께서는 그동안 눈이 강조했던 이 선수행의 가장 기묘한 구자무불성, 즉 계획의 화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화두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고, 또 선수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열 가지 병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알아들었는지 좌중을 둘러봤는데 그 중에서 진각국사께서만 세 가지 병폐를 다 알게 됐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국사께서는 이제 내가 그대를 만나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대는 앞으로 이 불법을 크게 일으키는 것을 임무로 삼아서 절대 그 원을 버리지 말고 잘 수행에 힘써라 라고 당부를 하면서
곧장 아마 이 수선사의 사주, 즉 대표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진각구사께는 30 미만의 나이였기 때문에 사양하고 다른 데서 계속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1210년에 보조국사께서 입적하시자 그제서야 수선사의 제2세 사주가 되어서 이곳에서 주인공으로서 활동하시게 됩니다. 보조국사가 대중에게 조조선사와 대선사의 공안을 물었다. 그대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겠는가? 오직 해신만이 대답했다. 세 가지 병을 앓는 이라야 그 뜻을 알 것입니다. 그럼 일러 보거라. 세 가지 병을 앓는 자는 무엇으로 숨을 쉬는가? 그러자 해심은 아무 말 없이 손으로 창문을 한번 내리쳤다. 보조국사가 말했다. 나는 이제 그대를 얻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대는 불법을 소원으로 삼고 본 소원을 잊지 않도록 하라. 고종이 즉위해서 진각국사에게 선사라는 승계를 내리고 3년 뒤에는 대선사라는 승계를 내렸습니다. 선사는 우리가 선수행하는 분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고려시대는 승려들도 일반 문인처럼 과거를 치렀습니다. 승과를 치르고 그 승과에 합격하면은 일정한 승계를 주고 또 다음에 단계적으로 계속 승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종으로 출가하게 되면은 최고 높은 승계가 수자와 승통이 되는 것이고 선종으로 출가하게 되면은 선사 대선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각국사는 비록 문과 앞에 있는 그 사마시는 치러서 합격했지만 승과는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훌쩍 뛰어넘어서 선사 대선사를 제수를 했는데 이것은 고려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각국사가 이 수선사에서 행했던 그 뛰어난 활동이 너무도 의미 있었고 했기 때문에 고려 조정에서 그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심전심, 부처님과 가섭존자가 그러했듯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보조국사의 가르침. 스승의 뒤를 이어 수선사의 제2대 법주가 된 진각국사는 수선사의 종풍을 크게 일으켜 눈밝은 납자들을 길러내는 한편 후학들의 수행에 길잡이가 되어줄 선가의 저서를 짓는 일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 원래 송강사 이름은 수선사였습니다. 이건 이제 근대 고승이신 경봉 스님께서 쓰신 현판이지만 수선사처럼 절사자가 아닌 우리 모임, 회사라는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이 수선사가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자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승보종찰 송광사는 바로 대웅전보다 더 높은 위쪽에 원래 이 터전, 수행의 전당인 이 수선사를 두고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각국사께서는 이 수선사 시절에 원래 과거를 응시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유교 경전에도 밝았고 아마 특히 시에 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록도 남겼고 했는데 진각국사의 업적 중에 중요한 것이 이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려오던 많은 그러한 공안들 중에서 무려 1125책을 모아가지고 선문염송 30권을 편찬을 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선의 전범이기도 합니다. 진각구사께서 이 선문염송을 편찬한 것은 당시 이 고려의 선수행에서 중국의 모든 그러한 수행을 다 모아서 이거를 종합해 볼 만큼의 그런 역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각국사는 거기서 머물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간화선, 화두, 말로서 할 수 없는 말머리를 참고한다는 그런 간화선이 크게 일어나게 됐는데 진각국사께서는 무자를
강조하는 그 간화선도 많이 강조하십니다. 어록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실제로 대중들에게 법어를 할 때에도 그 간화선적인 그런 지향을 보였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각국사의 비문을 지은 고려의 문장가 이규보는 국사가 불교는 물론 유가와 제자백가의 사상에도 두루 통달해 시를 짓고 글을 쓸 때면 마치 무인이 칼을 쓰듯 자유로웠노라 찬탄했다. 깊은 학식과 치열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진각국사가 뿌리내린 간화선의 선풍은 대대로 이어졌고 송광사는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왕실의 스승을 배출하며 시대의 정신을 이끌었다. 진각국사는 보조국사 옆에 이렇게 잘 모시고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아주 단정하고 원만한 얼굴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조국사께서 큰 도량을 열고 많은 대중들을 깨우쳤지만 그걸 이어서 진각국사가 더 큰 도량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16국사가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큰 터전으로 만들어놓는 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사전 안에 여러 국사들의 영정을 보면서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끌고 이어가면서 더 발전시켜서 승부종찰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도량으로 만들었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게 됩니다. 송강사를 출발해 600m 정도 산길을 오르면 진각국사가 제자들과 함께 선문 염송을 간행한 광원암을 만날 수 있다. 오랜 세월의 풍파에 휩쓸려 폐허가 되었다가 90년대 초반에 중창된 송강사 산내 암자다. 이곳은 송강사 뒤쪽에 있는 광원암입니다. 지금 이렇게 광원암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지만 진각국사 당시에는 광원사라고 불렀습니다. 진각국사께서 가장 중요한 저술을 할 수 있는 선문염성을 이곳에서 간행 유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광원암 뒤쪽에 진각국사의 사리를 모신 승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각국사의 마지막 최치가 남아있는 그런 중요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 고종 20년 진각국사가 병이 나자 왕이 어의를 보내 지극정성으로 돌보게 했지만 병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1234년 6월 월등사로 거처를 옮겨 요양하던 진각국사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법을 한 후 원적에 들었다. 진각국사께서는 말년에 병이 드셔서 송광사도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계시다가 월등사라고는 아마 지금 순천시 월등면 어느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시다가 입적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병환이 드셨을 때 모시던 마국 스님이 여쭤봤습니다. 스님께서 어찌 그리 병환에 드셨습니까? 모든 괴로움이 이르지 않는 곳, 거기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그것을 꼭 말하면 그것은 바로 크게 고요한 열반문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시자였던 마국 스님은 아마 잘 알아듣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여쭙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주먹을 주어서 이 주먹을 표면은 손가락 다섯 개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 그러나 쥐면은 한 덩어리 된다. 그래서 무릇 수행은 쥐고 펴매 열고 닫음에 걸림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와 전체가 서로 걸림이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걸 당부하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모셔와가지고 다비를 치르고 이곳 광원암 뒤쪽에 승탑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진각국사는 선문염송 외에도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록입니다. 진각국사 어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이렇게 스님들의 이야기를 모은 어록이란 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종이 크게 발달하면서 선사들의 여러 가지 얘기, 그러니까 후학들이
그걸 가지고서 수행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모은 어록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진각국사 어록이 맨 처음 모습을 보이게 돼서 이 점에서도 진각국사가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각국사에게는 그 어록 말고도 무의자 시집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남아있어서 그 문학세계를 또 살펴보게 합니다. 무의자라고 하는 것은 옷이 없다는 것이죠. 원래 선종에서는 가사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법을 전해주는 상징이 됩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가사를 전했다는 데서 시작된 정말 유리가 깊은 그런 상징인데, 이 진각국사는 무의자, 옷이 없다고 하는 것을 호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가사를 서로 전해주고받는 이러한 형식적인데 법을 깨치고 전해주는 본질이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형식, 외형을 떠나서 진정한 깨침을 얻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아마 호로서 알려주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선 중기에 이름을 떨쳤던 시인 백호 임제가 월남사에서 읊은 시가 있다. 여기가 바로 옛날 그 월남사련만. 이제는 안개와 노을 속에 정막만이 가득하네. 옛탑은 촌락의 담장과 서로 기대 있고, 낡은 비석돌은 다리로 놓여 있네. 무상한 세월 속에 오래된 석탑과 낡은 전각만이 옛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월남사. 송강사에서 200리나 떨어진 이곳에 진각국사의 비가 남아있다. 승탑과 탑비가 따로 떨어져 세워진 매우 독특한 예이다. 보시는 것처럼 비시는 많이 손상됐는데 이 귀부는 잘 남아있습니다. 원래 비는 전면에 당시의 최고의 문양인 이규보가 지은 비문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다시 이 시기에 또 문장가였던 최자가 이 음기부를 다시 짓고, 그리고 여기에 현재 지금 약 1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스님과 일반 문도들의 명단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도는 맨 처음 위쪽에 승려들이 있습니다. 대선사, 선사 이렇게 승계순으로 있는데, 특이한 것은 선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교종에, 그러니까 승통 수자 와 같은 그런 제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쯤부터는 고려의 전형적인 그런 종단 운영 방침이 좀 달라졌다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 비운이 몇 분도 함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독특한 것인데요. 진각국사는 이 비문에 남은 것 외에도 어록에도 여러 비구니 스님들에게 준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기고 있어서 당시에 비구니 모두 함께 수선사 결사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문도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비구 스님들과 더불어 비구니 스님들까지 제자로 받아들이고 수행을 지도했던 진각국사. 국사의 비문에는 고려 왕조의 인물을 비롯해 많은 이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어서 국사가 당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식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진각국사는 몇 가지 점에서 특이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먼저 유학을 공부하다가 과거에 급제하고 다시 승려가 되어서, 그래서 유학과 불교에 다 뛰어났고 문장에도 능통해서 스님으로서는 드물게 어록을 남겨서 뒤에 후학들의 귀감이 되도록 했고, 그 어록은 또 선가에서 스승의 말을 묶어서 후학들이 좋은 그런 지침을 삼는 그런 길잡이가 되도록 했던 첫 번째 글을 책이기도 합니다. 진각국사가 제시했던 간화서는 오늘날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진각국사가 새로운 수행 분위기인 간화선을 제창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간화선에만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그런 불교의 안목을 찾아 나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간화선을 통해
정체돼 있던 고려의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수행자들이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도록 세심하게 이끌었던 진각국사 해심. 그가 뿌리내린 간화선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수행 가풍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한국 불교가 풀어야 할 숙제이자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길일 것이다.